오늘 본문 말씀을 첫 번째 훈계, 악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제가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잠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특히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를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첫 번째 선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이 의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승리의 역사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저희들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 오늘 더 나아가서 악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악에 대해서 대비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구속사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들 우리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태도가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잠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훈계는 무엇인가요? 이 훈계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바로 유혹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유혹의 본질은 무엇을 부추기는 것인가요? 도대체 무엇을 부추겨서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많이 직면하는 유혹이 바로 이 유혹입니다. 네 번째는 유혹하는 자들이 공정을 말할 때 이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부분이 이제 유혹하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 14절 말씀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이사야서 56장 11절에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실 때에는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 꼭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과 짝할 때 결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기라, 악과 짝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그 결과가 너무 자명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듣고 잘 지키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8절로 9절 말씀을 첫 번째 진리 선포 이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를 정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1장 1절을 시작할 때에도 무엇을 기억하자 그랬냐면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이라는 이 내용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질서인지를 보여줬어요. 솔로몬도 누구에게 들었던 거냐면 다윗에게 들었던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잠언으로 지혜의 말로 남겨서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없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부모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진리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선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잠언 1장 7절입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1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중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즉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관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우리 목에 금사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와 법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앞에 말씀 7절과 연결됩니다. 7절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즉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근거가 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이고 우리 목에 금사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나눌 때는 우리가 누구로 보면 되냐면 세상적인 거 얘기하고 세상적인 것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부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영적 부모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훈계와 법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즉 영광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나 우리를 아름답게 바꿔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존재이고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103편 3절을 통해서 부모에게 자식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즉 부모에게 자식은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리에게 열매를 줘요. 우리에게 분깃을 줘요. 즉 자녀를 통해서 우리로 복을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또한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건 없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확장하면 뭐가 돼요? 우리에게 제자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제자를 주시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 삶을 살면은 이것이 사실 더 잘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유튜브는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이 복의 기준이 돼요? 구독자가 복의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이 구독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환관장의 마음을 얻게 하셨어요. 즉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 자녀들이 우리가 누구임을 인정하는 거냐면 바로 신명기 5장 16절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교회에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즉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잃고 복을 누리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게 하세요. 이것은 처음부터 가지셨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신다? 부모를 공경하느냐 공경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하나님이 자녀를 복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때 누굴 쓰신다? 부모를 쓰신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이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다. 특히 우리 부모가 어떤 부모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부모를 만났을 때에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어요. 이분들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예요. 이 영적인 것까지 확장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부모, 영적인 스승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영적인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아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은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꼭 상담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 받은 기도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돼요. 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을 이러한 삶의 태도를
이러한 방식을 아주 교묘하게 불러가서 또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드는 방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처음엔 안 믿었는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항상 누구를 찾아가요? 용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용암 무당이 나의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당의 얘기대로 했더니 되더라. 즉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다른 곳으로 교차하는 유혹이 세상 속에는 만연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는 평상시에 복받으러 다니는 거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자식을 실장과 보낼 때에는 사주를 다 뽑아와가지고 그 사주를 가지고 이 결혼시켜야 돼 말아야 돼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두 마음을 품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꼭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믿음의 부모가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육적인 부모하고 일치됐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육적인 부모로 멈추시면 안 돼요. 육적인 부모로만 멈춰놓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거부하는 잘못을 우리가 범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를 많이 주세요. 때에 따라 더 주세요. 그리고 이 영적인 부모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낙심된 일,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들 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있다는 건 복이고 그분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나아야 될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거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받는 습관. 특히 우리 가문에서,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찬주를 임신하자,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찬주 엄마가 항상 할아버지의 축복을 매일매일 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시기가 있을 때,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기도 받는 거예요. 우리 찬주도 아침마다 아빠랑 기도하고 엄마랑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기도받으러 종종 찾아가세요. 기회가 있을 때 더 열심히 찾아가서 기도받고 그분들의 지혜를 따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가 정립이 되고 이것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운 축복의 통로가 누구인가? 우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굳건히 서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내 목에 금사슬을 띠게 되는 금 목걸이를 입게 되는 영광과 존귀를 입게 되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분들이 나의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우선 이것을 잘 세워놔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는 10절에서 14절로 부모가 가르친 첫 번째 진리 후 첫 번째 교훈.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고 첫 번째 훈계는 뭐냐면 바로 잠언 1장 10절입니다. 잠언 1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자, 우리가 앞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다?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유혹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성경은 이 유혹을 이기라는 말씀을 신구약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 줘요. 특히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에서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려서 분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 가인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나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게 뭐냐면 문지방에 엎드려서 네가 걸려 넘어지기를 아주 작정하고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항상 우리가 넘어지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계속 바람을 불어넣고 악을 행하고 나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도리어 억울해하고 더 분을 내도록 획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그걸 기억하면서 죄를 다스려라.
죄에 빠지지 말라.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를 가지고 놀려고 지금 작정하고 요구하고 있다. 유혹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가르쳐줬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생활화되어야 돼요. 날마다 이것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유혹에 깨워서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이 가장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유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히 유혹의 본질을 깨달으라 그래요. 그것이 잠언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우리가 잠언 1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아주 흉악한 말이에요. 우리가 까닭 없이 엎드려 있다가 죄가 엎드려서 우리를 넘어뜨린 것처럼 우리가 엎드려 있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들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술같이 무덤같이 죽음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는 내려가는 자들을 통으로 삼키자. 이게 무엇을 위해서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의 보화를 뺏어올 수 있어. 즉 물질적인 탐욕을 채우는데 우리가 연약한 자를 넘어뜨려서 삼켜서 그때 뒤통수를 쳐서 우리의 배를 채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잠언 말씀의 배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잠언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그 직위가 뭐예요? 왕이에요. 왕 중에서도 이 솔로몬 시대에 이 솔로몬의 이 국력이나 부가 이스라엘의 어떤 시기의 사람들의 부보다 더 컸어요. 전 세계가 바라볼 만큼 솔로몬은 지혜롭고 영광스럽고 부가 넘쳤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 솔로몬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왕자예요. 공주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예요. 다이아수저들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다? 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지만 너희들은 꼭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거 쉬운 거 아니야. 더 쉬운 방법 가르쳐 줄게. 뺏으면 돼. 너희들 지위 있잖아. 너희들 권세 있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악을 행하는 데 쓰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없는 자들보다는 있는 자들이 이 유혹에 더 잘 빠져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에는 솔로몬을 아버지로 두면은 뭘 이미 집안에 넘치는 게 금은보화인데 뭘 또 금은보화가 필요하다고 이런 나쁜 짓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솔로몬이 볼 때에는 인생들이 그렇게 되더라. 이 물질의 탐욕이 그렇게 무섭더라. 특히 이 물질의 탐욕이 없는 자를 학대해서 빼앗는 것에 굉장히 특화되고 그것을 좋아하더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라? 권세 있는 자들이더라. 그러니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우리들이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복받은 세대예요. 한국 교회가 축복받은 시대를 지내왔어요. 그랬을 때 더더욱 이 탐욕의 유혹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더 쉽게 넘어가요. 실제로 더 쉽게 넘어간 사례들이 많아서 사회가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잘 보고 유혹의 본질이 탐욕을 붙이는 거란 걸 알았으면은 이거 우리가 이겨냈죠. 근데 우리가 무지하여서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거 좋은 방법인데 우리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하고 하는 거예요. 하고 하는 거예요. 아주 겁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 수고의 열매를 맺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신다 그래요?
시편 128편 2절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한테 수고하여서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것으로 복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너희들 수고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들 나누는 데 써라. 이것이 부족한 사람들을 채우는 데 써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주신 복을 이 사람들과 같이 나눠라. 그래서 수고로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잠언 1장 11절과 12절에서는 빼앗자, 강탈하자, 훔치자, 속이자.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 방법을 계속 얘기해요. 이 방법을 계속 얘기합니다. 쉽게 돈 버는 법, 쉽게 고급차 타고 다니는 방법.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유혹이 돼서 쉽게 넘어갑니까?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도박이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좋은 거라 그러지만 정통적인 이런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코인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재화 획득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 코인에 빠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잘 알아보고 좋은 거에만 투자했으면 괜찮은데 이 우리를 삼키려는 이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이 악한 자들이 파놓은 엉뚱한 함정에 빠져서 그 탐욕의 유혹에 넘어가서 오히려 많은 것을 잃고 오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요. 성공한 젊은이보다 실패한 젊은이들이 맥값절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르자. 그리고 이것이 훨씬 복됨을 경험하자. 수고로 복을 누리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공정해. 우리가 네가 교회에서 네 부모를 통해서 배웠던 것보다 더 공정해라면서 끝까지 욕하는데 공정하게 한 팀이 된 것처럼 욕합니다. 그런 게 뭐냐면 야 나는 내가 너한테 제시하고 내가 미리 다 세팅하고 널 초대했지만 나는 내가 더 받으려고 안 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장 14절을 보시죠.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분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비를 늦게 뽑는지 먼저 뽑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이 부를 공정하게 분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내가 따로 주머니 챙겨서 나를 더 박대하지 않아. 나는 내가 먼저 세팅하고 내가 먼저 수고했지만 우리는 이 똑같은 그룹 안에서 똑같이 나눌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교회보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공정하고 너희들을 더 대우해줘 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고 남의 것을 뺏자는 자들이 남의 것을 남을 죽여서 그들의 것을 훔치자는 자들이 이 말을 지킬까요? 안 지켜요 여러분들. 왜? 이사야서 56장 11절 아까 중요하다고 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직접적이고 강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깨어나게 하세요. 자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느니라. 예, 절대 한 그룹이라고 해서 챙겨줄 생각 없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사기꾼들 얘기를 보면은 한 팀이 되었다가도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은 서로 뒤통수 칠 그런 작정을 하고 한 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걸 보게 돼요. 탐욕에 물든 사람들은 결코 공정한 분배, 연약한 사람들을 더 챙기는 거 있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해요. 즉 승자 독식을 추구를 해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성과 셋의 후손들을 차이를 보면은 가인성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해져요. 그런데 이 라멕을 통해서 선언된 것이 뭐냐면 승자 독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은 내 임의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젊은 청년의 목숨도 내 임의대로 심판하고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인성, 나의 통찰에 사는 삶의 모습이다. 즉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승자 독식을 선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요. 연약한 사람들의 약탈에서 승자 독식으로 가는 사회에 살 것이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회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선택해서 사실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부흥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섬김을 사는 삶을 사는데, 약자를 책임지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가난해질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놀라운 업적은 하나도 못 이루고 항상 이 가난한 사람들 책임지다가 몰락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런 나라들이, 그런 마을들이, 그런 가문들이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어요.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역사의 증거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티칭, 인스트럭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에 19절에는 그래서 악과 착하지 말라.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잠언 1장 15절에 16절에서는 경고를 합니다. 내 아들과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들과 짝하려고 하지 마.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처음에 이들이 유혹했을 때는 안 따르다가도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길을 따라, 그런 방법을 어떻게 내가 따라 하는데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 그때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 그거 한번 생각해볼까? 그거 한번 고려해볼까? 그들과 짝짝하진 않더라도 나중에더라도 그 길을 나도 한번 가볼까? 라면서 그 길을 밟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린 데 빠름이니라. 그 길에는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의가 없다. 오직 악만 있다. 근데 악이 있을 때는 무엇만 남는다? 심판만 남는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잠언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행할 뿐이라. 이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엎드려서 숨어서 연약한 자들 걸 탈취하자, 뺏자 그랬지만 결국은 자기 것을 잃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러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맨 아래 시편 7편 14절 15절 말씀에는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가 남들을 빠뜨리려고 만든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도 이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만든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만들어요. 그들이 악을 행하려고 만들었던 그 악에 스스로 빠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계속 이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삶인지 가르쳐줘요.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것이 내가 쉽게 얻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보다 더 편안한 길이라고, 더 좋은 길이라고, 더 재밌는 길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도리어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돼요. 평안이 없어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결과는 파멸과 멸망뿐이란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히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조금 부족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맺는 거야.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를 하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회복시키세요. 그런데 이 악한 길을 따르면은 내가 이 범죄한 것 때문에 언제 들통나서 심판받을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또 모자라지면 누구 것을 뺏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도 다 알아요. 내가 나쁜 짓 하는지 다 알아요. 자에 가까이도 오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역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날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 근심의 창이, 폭력의 창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어리석은 길이다. 하나님의 심판만 있으니까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유지하자.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푸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말씀과 믿음의 가문과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부모를 준비해 주시고 그 안에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데 은혜도 사랑도 외면하고 세상의 말을 더 주목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를 탐욕으로 이끄는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인 부모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더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얻어 유혹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